반갑습니다. 열풍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아까 롱머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허쉬 레이어드 컷으로 해서 중단발로 커트를 잘랐어요. 도포하고 나서 염색을 8레벨로 매트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피카에 열펌이 들어갈 건데 오늘은 제가 덮개를 가지고 도너츠 펌을 하면서 빌드 펌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염색을 바로 했기 때문에 큐티클 창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연화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C2? 네, C2에다가 바로 파워하고 제가 이렇게 오일을 믹스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모발은 지금 젖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전처리 없이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염색하고 나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그냥 샴푸했어요. 깨끗하게 샴푸하고 나와서 지금 바로 그냥 C2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포하고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샴푸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연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저희 깨끗하게 헹구고 와인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했고요. 제가 한번 이제 샴푸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한번 또 연화가 됐는지 한번 우리가 또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어때요? 잘 섰죠? 네, 보이세요? 네, 까매서 잘 안 보이시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면 잘 서요. 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연화 다 했고요. 깨끗하게 제가 물로 헹구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뿌리 볼륨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볼륨이 살면서 굉장히 예쁜 그 디자인이 나오겠죠. 자, 저희는 피카는 뿌리 살리기가 굉장히 쉬우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예쁘게 잘 돼요. 자, 슬라이스를 얇게 뜨면서 길게 뜨세요. 두상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로 제가 자, 수분 조절하고 이렇게 와인딩 들어갈게요. 뿌리를 45도에서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글러브가 90도예요.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뚜루루루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뿌리가 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블이에요. 자, 16mm로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드시고요.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글러브가 90도. 그래서 이렇게 쭉 빼세요. 더 많이 살았죠? 그럼 중화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살짝 내려오면서 훨씬 더 예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네,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되면서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도너츠를 할 거예요. 그래서 30, 저희가 있는 게 피카는 여기 보시면 32mm가 있어요. 32mm로 저희가 이렇게 굵은 전체적인 거로 그냥 C컬 정도의 이렇게 볼륨감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긴하게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저희가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를 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판넬을 이렇게 뿌리, 더블로 뿌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판넬을 이렇게 해서 잡으세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자, 요 32mm에요. 32mm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딱 이렇게 90도. 예. 글러브가 90도가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그대로, 네,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천천히.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죠? 다 들어가면, 자,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벌써 이제 건조가 돼서 그래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으시고요. 자,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예쁜 도너츠가 생기죠?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블링하게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앞쪽에 제가 도너츠 지금 두 개 해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부터 그냥 굵게 굵게 볼륨감만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25mm예요. 예쁘죠? 길고 가볍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25mm예요. 25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측부터 할게요. 네. 자, 25mm로 하는 건 뭐 물론 롱머리에서는 웨이브도 잘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중단발에서는 또 어때요? 볼륨감 잡기에는 진짜 좋아요. 네. 22mm는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32mm는 조금 루즈하지 않을까, 그럴 때 25mm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5mm 또 원장님들 많이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렇게 25mm를 가지고 우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벌써 수분 건조됐죠? 자, 내 앞으로 놨다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제가 25mm. 예, 피카에 25mm로 자연스럽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성향을 보면 웨이브 있는 건 싫어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또 볼륨 매직처럼 네, 쭉 뻗어 있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저는 피카에 32mm하고 이 25mm 같아요. 예, 볼륨감을 주면서 드라이 느낌의 볼륨 있죠. 그 느낌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25mm하고 32mm로 이렇게 디자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커트도 중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22mm예요. 아니, 25mm로 이렇게 수분 건조를 끝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딱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자, 어때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저는 이렇게 아이롱을 계속 하면서 강한 웨이브를 내겠다고 우리가 가는 아이롱 굵기 있죠. 미리수를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큰 25, 32mm로 섹션을 얇게 뜨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더 볼륨감도 있는 블링블링한 컬이 걸려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25mm하고 32mm. 네. 이렇게 해서 또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빗질. 자, 보세요. 이렇게 곱게 하신 다음에 25mm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저희가 아이롱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제가 볼륨 주고 싶은 데는 주고 다운 시키고 싶은 데는 다운 시키고 또 굵게 하고 싶은 데는 굵게 하고 또 온도도 마음대로 조절하고 수분도 네, 컬의 그 탄력을 위해서 수분 조절도 필요해요. 그래서 수분 조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네, 또 피카 같은 경우에 특히 어때요? 길잖아요. 무거울 것 같죠? 가벼워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원장님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요즘은 머만들을 찾아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져서 더 행복합니다. 네, 보람도 느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은 이번에는 제가 32mm로 해볼게요. 자,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호수는 마음대로 정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제가 32mm를 하면서 연예인 덮개를 활용해서 조금 더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와우! 네, 윤기 쫙쫙 올라옵니다. 자, 쫙 다려주는, 어때요? 벌써 다 올라오죠? 딱 잡으면 32mm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 보여요? 네,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내 앞으로 뺐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32mm예요. 크죠? 네. 근데 가벼워요. 무거울 것 같죠? 원장님도 굉장히 가벼워. 32mm예요. 32mm.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32mm하고 25mm예요. 그 덮개 아이롱 또 덮어주시고 너무 행복해요. 네, 제가 아이롱 여러 회사 것도 만나보고 했지만 피카의 이 25mm, 32mm 또 연예인 덮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얘네는 샵의 효자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샵에서 할 수 없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서 네, 앞으로나 딱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32mm로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우측이에요. 네 번째거든요. 네. 자,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32mm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네. 저는 지금 마지막 판넬에서는 폴리를 분사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원장님들도 한번 폴리를 분사하면서 수분 조절하면서 와인딩 한번 해보세요. 네. 재밌을 거예요. 자, 좌측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좌측이에요. 그래서 자, 수분 마지막 판넬인데 저는 지금 폴리를 분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네. 폴리를 분사를 하면 윤기도 많이 나고요. 결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분 조절하면서 수분 폭발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어때요? 컬을 예쁘게 더 강하게 예, 제가 원하는 컬만큼을 폴리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폴리를 수분 조절할 때 꼭 써요. 그래서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돌려주세요.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토탈 지금 보시면 8개, 9개,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제가. 네. 자, 제가 원하는 25mm하고 32mm로 해서 덮개를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탈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중화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네,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자, 32mm하고 25mm예요. 어때요? 예쁘죠?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결도 좋습니다. 자, 깨끗하게 또 제가 완전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네. 이게 25mm하고 32mm로 와인딩 한 거예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네,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우리 고객님. 네. 한번 또. 고객님, 오늘 네. 느낌이 어땠어요? 지금 뿌리 볼륨이 이렇게 너무 살아서 좋고요. 이쪽 지금 이쪽에 이 뒤쪽이었나 32mm짜리로 만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쪽 부분으로 네.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 너무 자연스럽고 네. 너무 가볍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지금 모두 다 마음에 들어요. 고객님 유목민이셨잖아요. 네, 맞아요. 미용실 유목민이었는데 여기에 오면은 제가 원하는 머리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진만 가지고 오면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